폴리그로스의 미래 예언. 2030년에 유럽연합. ESPAS는 유럽연합에서 전략과 정책 분석을 하는 곳으로 다양한 미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 미래연구원이나 정부의 과기정통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2030년 유럽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합리적인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2030년 인구는 86억명이 되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1250억개나 된다고 합니다. 즉 인터넷을 하는 사물은 인류보다 15배나 많게 됩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1250억개의 사물과 인공지능은 본격적으로 인간과 경쟁하게 됩니다. 트렌드는 인공지능이 결정해 주므로 의사결정자들은 트렌드를 쫓는 것보다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미래에서 인류는 주로 창의적인 일에만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한편 인공지능이 인류와 경쟁하게 되면서 갈등은 국가 내부에서 분배에 관하여 확대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고자 한다면 국가는 6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지만 부모님 세대보다 불행하다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도 취업이 안되고 그래서 직장만도 못하고 따라서 결혼도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부 농촌에서는 신생아가 마지막으로 태어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와 같은 메가시티들이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서울은 수도권 정비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메가시티들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유럽은 폭력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민자들은 그들에 동조하지 않고 테러리즘은 살아남게 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관련 시위에 트럼프는 주 방위군을 투입했는데요. 아쉽게도 군대는 유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된 열쇠가 됩니다. 독일은 그동안 주로 터키계 이민자들을 받았지만 프랑스는 1960년대 아프리카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을 받았고 경기 후퇴기에 이달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30년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정도 대기온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인 CO2 배출량을 보면 발전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1250억개의 사물들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6월에 이미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러 도시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유럽은 일반적으로 아시아보다 자연환경이 깨끗하지만 음식과 식수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증가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미래에 준비된 평등성은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30년 유럽의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합리적인 미래 예언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